광주의 조성함씨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에필로그 영상이 끝나면 배우분들하고 짠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스피커 시스템을 무시하고 저희들끼리 아이디어를 냈네요. 어쩔 수 없이 감독님하고 저만 먼저 나왔는데 저희 공조투 대신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조투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네, 연영. 죄송한 시간에 이렇게 큰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참으로 기쁩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셨습니까? 네. 저희도 참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그 연휴 기간도 또 알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철련 역할의 허브입니다. 저희가 아까 립스틱을 딱 드리고 저희가 여기 서 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아까 너무 아깝네요. 다시 하라고요? 나갔다 올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우.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내일 또 연휴가 아직 하루 남아있으니까 주변에 지인분들에게 또 저희 영화 잘 좀 얘기해 주셔서 그분들도 저희 영화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 역의 윤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이입해서 봐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공조1을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조2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공조2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좋은 후기와 또 N차 관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후기와 N차 관람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빠른파리 이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우리도 정말 재밌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무대 인사하는거나 뭐 한국 영화 하는 거.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Thank you for coming. Hope you like the movie.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명준 역할 맡은 배우 신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렇게 꽉 채워진 이 객석과 이렇게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저희 마음이 진짜 많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그 무대 인사 첫날인데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는 길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조2와 함께하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coming. Enjoy the show. Happy Tuesday. 잘 생겼어요. 예. Welcome to Korea. Yeah. 네, 안녕하세요. 김현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서 이 극장에서 시사를 했었어요. 네. 와, 그 시사 때도 이렇게 큰 극장에 온 지가 얼마 됐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무대 인사로 왔는데 정말 이 극장에 이렇게 꽉 차오신 모습이니까 정말로 참 보람이 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만큼 가져가시는 거죠? 네! 저희 영화 보고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예, 여튼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자리에 앉아계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가실 겁니다. 네, 관료들마다 일어나시면 위험하니까 자리에 해주세요.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